거슬리냐? 어떻게 할까요? 가성을 쓰는 거예요. 반가성을. 반가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? 뭐지? 잘 하잖아요. 그 뭐더라? 반가성 같은 것을 아 이러면서 꺾는다거나 꺾는 것도 되게 이렇게 맛있게 잘 조용히 그 티 안 나게 이렇게 꺾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약간 반가성을 쓰면 호흡이 모자라도 우리가 반가성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. 뭐가 한없이 떠돌고. 할 거를 호흡의 힘을 계산을 조금 해놓으셨다가 마지막에 약간 반가성을 쓰면 되거든요. 자, 내 마음 시 호호 반박자 정도만 뺀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. 자, 한없이 떠돌고 다시 한없이 시작.